MVP 올킬은 아니지만 그래도 3킬로서 팀의 승리를 이끈 김대엽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되게 자주 봐요, 김대엽 선수. 네. 스타리그에서 인터뷰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3킬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은 그 저희 팀 마인드가 그 나간 사람들 1킬만 하자 이 마인드였었는데 이렇게 3킬을 기록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고 그리고 운이 많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네, 선봉 출전은 저도 살짝 의아하긴 했어요. 스타리그를 끝낸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선수가 네.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본인이 자처한 겁니까? 아니면 코칭 스텝의 지시입니까? 코칭 스태프에서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저를 선봉으로 내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저 입장에서도 되게 좀 뒤에 잘하는 세 명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에서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데뷔하고 나서 가면 갈수록 경기력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스타리그 패자 결승도 앞두고 있는데 일단 네. 경기를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1세트인데 1세트 때 저는 김대엽 선수가 긴장을 좀 많이 했나? 좀 실수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지혁도 네. 그렇고 이때는 저 자신이 판단할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저는 제가 좀 많이 불리하다 생각해가지고 네. 이때 아니면은 답이 없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뽕뽑기 러시를 했고요. 네. 다행히 하이더 선수가 이쪽 드랍한 병력 네네. 신경 쓰시느라고 제가 공격한 이 병력을 제대로 못 보셨나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계속 테란 병력을 갉아먹고 그래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공명사도를 준비했잖아요. 네. 공명사도를 요즘에 많이 하나요? 선수 사이에서? 아니요. 안 해가지고 그래서 테란이 좀 배제를 하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네. 준비를 했었는데 네. 너무 쉽게 막혔죠. 쉽게 막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두 번째 경기인데 뭐 처음에 사도 4기로 1벌렛 15개를 잡고 시작해가지고 시종일관 네. 유리했지만 이원표 선수의 이 히그라 대처는 어땠나요? 오히려 가시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해봤었나요? 당연히 끝날 걸 생각을 했나요? 일단은 제가 원래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네. 그 원표 형이 너무 이 배를 불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안 가면은 처음에 15킬 한 이득이 없어지겠다 생각을 해서 네. 공격을 감행했는데 다행히 좀 잘 먹혀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원표 선수가 일벌레를 거의 20기 이상 잡혔거든요. 네. 불사조 포함하면 거의 30기 잡혔는데 들어갈 때 일벌레가 80기 있었어요. 네. 그러면 충분히 뭐 김대엽 선수의 의도대로 경기가 흘러갔다 보이고 네. 스타리그에서 이제 저그들과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오늘 경기 해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오늘 경기 해보니까 네. 확실히 좀 저그전은 어려워요? 제가 네, 15킬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뭔가 조금 네, 불안불안한 이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겸손하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네,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전에 이제 지네어와의 경기도 앞두고 있는데 네. 오늘 뭐 주성욱 선수와 전태양 선수가 또 안 나오면서 네. 약간 지금 이틀 연속 경기하는 그런 피로감은 있겠지만 그래도 좀 부담을 덜 수 있겠는데 어떨 것 같나요, 내일은? 일단은 내일은 더 긴장 안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오늘 이렇게 경기도 많이 치렀고 그래가지고 우리 연습실에서 하는 것처럼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그 상대 선수가 너무 네. 얼마나 잘할까에 따라서 네, 네 제가 조금 네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제일 뭐 겁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누가 제일 부담스럽나요? 지네어 중에 한 명을 뽑자면 솔직히 좀 그 지네어 선수들 다 좀 운영 잘하고 그래서 까다로워가지고 네. 굳이 한 선수 뽑자면은 성주? 네, 조성주 선수 네. 네. 까다로울 것 같아요. 지금 조성주 선수가 이걸 보고 있을 거예요. 네. 내일 만날 수도 있고 또 안 만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한번 기세 싸움에서 인터뷰로서 제가 제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뭐 마무리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저번에 한번 이렇게 한번 했었다가 졌어요? 네, 제가 졌어가지고 네. 네, 그냥 경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네. 네, 이번에 이렇게 3킬 한 것처럼 지네어 전 때도 그렇게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3킬을 기록한 MVP 김대엽 선수를 만나보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SK텔레콤 스타크래프트 2 프로리그 2016 1라운드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KT 롤스타가 승리를 거두며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 스타2 리그 일정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리그 일정이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이미 팬분들이 축하해주셨지만 3월 22일은 주성훈 선수의 데뷔 5주년이기도 합니다. 또 목요일에는 스타리그 승자조 결승이 펼쳐집니다. 강민수 선수와 박명우 선수 최종 결승에 먼저 오를 적은을 누가 될지 이 경기를 통해 결정됩니다. 스타리그가 끝난 후에는 모두의 유채꽃 알고 계시죠? 이번 주에는 전설의 스무도 멤버 정인호 해설과 임성춘 해설이 함께한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이어서 프로리그 라운드 포스트 시즌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2일 바로 내일이죠. 화요일에는 정규 시즌 2위의 지네어 그리닝스와 오늘의 승리팀 KT 롤스타가 플레이오프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토요일 결승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SKT의 상대는 어떤 팀이 될지 내일 경기도 놓치지 마세요. 플레이오프의 상대가 결정됐습니다. 지네어 그리닝스와 KT 롤스타의 플레이오프 경기도 역시 내일 이 시간 넥슨 아레나에서 펼쳐지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스타크래프트 2 프로리그 2016 1라운드 준 플레이오프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고인규 유대현 해설위원, 저는 최민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